안녕하세요. 허수이 천희영입니다. 오늘은 여름 체험 특집 3탄 울림 예술촌 안에 있는 구름숲 아토리입니다. 희영 씨,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? 아니요.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근데 한옥이 너무 예뻐 가지고 궁금하시죠? 네. 한번 가 보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구름숲 아토리는 그 진도에 좋은 민속 문화 체험,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고급 프리미엄 커피 문화 체험까지 여기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? 프리미엄 원두 커피를 가지고 드립백 선물 만들기 체험을 하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것을 직접 마시는 것까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여기 보시면은 에티오피아에 같이 붙어 있고요. 이게 과테말라 안티과 두 가지가 있어요. 드립백 필터에다가 12g씩을 넣게 됩니다. 이 향이 잘 보관될 수 있게 위에 뚜껑을 완전히 밀봉해 줍니다. 안에 넣어 주시고요. 향이 진짜. 향 진짜 좋다. 너무 좋아요. 짜잔! 완성했습니다. 최고급 원두의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콩을 갈아서 향을 드시면서 그리고 한 잔을 다 내려서 드시는 것까지가 커피를 다 드시는 겁니다. 콩을 먼저 갈도록 하겠습니다. 콩을 위에다가 다 담으시고 예, 시계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해서 필터를 적셔서 씻어내는 린싱입니다. 첫 번째 여기에 콩을 이제 붓겠습니다. 이 콩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요. 이제 정말 중요한, 가장 중요한 커피 내리는 데에서 뜸들이기, 물이 똑똑 떨어질 정도만 하면 가능하세요. 200ml 내리는데 한 번에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최대 너무 높은 데서 하지 않고 가운데서부터 다섯 번을 나왔다가 한 번 들어갈 거예요. 대표님, 저희가 네.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예, 아주 잘하셨어요. 어떤 커피가 더 맛있는지 한번 네.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? 오, 네. 글쎄요, 이게 커피의 우열 가리기가 어려운데 두 분 다 잘하셨는데 과테말라가 되게 맛있는 커피인데 조금 덜 진하게 내린 것 같아요. 근데 에티오피아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잘 내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우리 에티오피아 내신 분의 승! 감사합니다. 형씨 어때요? 전 제가 내려서 그런가? 너무 맛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커피 사 먹기만 해서 네, 솔직히 이런 과정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정말 직접 내려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맞아요. 고소하고 커피를 잘 알지 못하는데 향기도 너무 좋고 맛있어요. 향으로 정말 다 마신 것 같아요. 구름숲 아토리에 오시면 커피 체험뿐만 아니라 민속 체험도 가능하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.